오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힘, 이것을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을 막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끌어당김의 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끌어당김의 힘에 대해서, 그 끌어당김의 힘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The Secret, The Power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론다 번입니다. 우주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행 기술이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날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막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법칙에 맞게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의 법칙을 알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힘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갖고 그 힘을 내 삶에 이용할 수 있을 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제대로 잘 발휘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힘은 나와 우리, 동물, 식물, 광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끌어당김의 힘은 바닷속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작용을 하게 되죠. 끌어당김의 힘은 당신 몸, 우리의 몸이죠. 우리 몸의 세포를 결합시키고 우리의 집을 짓는데 쓰인 재료를 결합시키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끌어당김은 사람과 사람을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끌어당기는 힘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작용을 하는 걸까요? 끌어당김의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김 자체가 사랑을 의미해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이러실 텐데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저는 뭐 치킨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합니다. 치킨과 피자를 봤을 때 막 끌려요. 우리는 그 음식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피자와 치킨,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끌리지 않는다. 혹은 이 끌림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음식이 똑같게 느껴질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즉,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래서 곧 사랑의 법칙이다라고 더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전능한 힘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이 말을 우리의 삶의 단순한 관점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든 살아가면서 그대로 돌려받는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그에 해당하는 반작용이 있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주는 작용은 받는 반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 것과 똑같은 것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주었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성을 준다. 그럼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삶을 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부정성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삶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긍정성이나 부정성을 주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안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영상을 본다고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저거 너무 좋은 얘기 하고 있다. 저런 삶에 대한 정말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재미있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야 뭐 저런 생각을 하냐? 제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재미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나 느낌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내보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은 우리가 내보낸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보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었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것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사할 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도움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론다버는 얘기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가족에게 막 화를 내요. 그럼 그 화 역시 우리 삶에서 상황이라는 옷을 바꿔 입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꼭 어떤 특정 A한테, B한테 화를 냈다고 해서 A나 B가 나한테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맞이하는 삶의 상황 혹은 누군지는 모르는 그 누군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느낌으로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가 가득 찬 하루였어 라고 생각하고 느끼면 우리에게 힘들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막 우리한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너무 행복한데? 오늘 되게 두근두근 설레.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느끼면은 그런 하루가 우리에게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힘은 사랑의 힘이 근본적인 것이다. 끌어당김의 힘은 사랑의 힘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힘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떠올려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피자를 먹고 싶다. 떠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계속 갖는다고 해볼게요. 나 오늘 맛있는 피자 먹고 싶어. 맛있는 피자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주변 친구가 갑자기 오늘 저녁 먹을래? 오늘 같이 만날래?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내가 그래 우리 오늘 피자 먹자 이러면은 그 피자가 내게 끌려온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사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진 거죠. 내가 정말 외로워가지고 멋진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고 내 주변에 멋진 사람을 사귀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이래요. 그러면은 끌어당긴 힘이 여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내 주변부터 살펴보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좀 멋진 사람 없나? 혹은
뭐 어떤 모임에 가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니, 저런 멋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저 사람한테 말 걸어봐야지, 혹은 저 사람 연락처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끌어당김의 힘에 의해서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 혹은 꼭 주변 아니더라도 저 멀리 있던 멋있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아, 나는 너무 가난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꽉 찼어요. 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에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다른 뭐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채널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막 배당주에 투자를 하래요, 막 미국 주식을 사래요. 막 듣다 보면은, 저 너무 괜찮은데? 저거다라는 게 나한테 이제 와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저거 하면 돈벌수 있겠다, 저거 하면 내가 지금보다 내 부를 훨씬 더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힘은 그 근본적인 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약간 종교적 의미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인간, 그런 인간에 대한 인류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 식의 넓은 범위의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그 사랑의 힘이 끌어당김의 힘의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제가 계속 이제 이 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제 영상 봐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